그지. 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지금까지 그 컨버전 번역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와. 네, 오늘은 총 네 개 섹션으로 네 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컨버전 번역 후기에 대해서 제가 총대를 내고 점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성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기본적인 컨버전 내용들 간략하게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테일님이 오토로드 같은 약간 유용한 팁 같은 것들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XE 개발팀의 지난번에 우리 왜 프라이빗 패키지 리스트 구성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발표 진행해 주실 먼저 이제 제가 컴포저 번역 후기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와. 네, 시작은 아주 간단했죠. 컴포저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네, 결국 대개봉입니다. 한글이면 안 되나요? 이런 솔직히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개봉이에요? 오늘 대개봉입니다. 퍼저는 뒤에서 다른 분들 계속 얘기하시겠지만 PHP의 디펜던시 매니저죠. 이제 모던 PHP의 최근 각광받는 그런 PHP 개발 스타일이 모던 PHP라고 하는데 그런 거야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요소고, 자세한 사용법을 알고 싶은데 그동안은 컴포저 한글 매뉴얼이 없어서 불편한 점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었죠. 좀 더 디테일한 고급적인 활용법이라든가 패키지가 정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내가 구성하는 패키지들을 잘 찾는 법이라든가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일단 문서 자체가 한글이 아닌 거는 일단 모국어가 아닌 제약사항으로 인해서 이해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번역 한번 해볼까? 다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이냐 하면 이런 고난이죠. 영어를 할 줄 알아? 영어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번역해서 이제 내가 알아듣기가. 그렇다고 이제 내가 혼자서 하자니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좌절을 하게 마련이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내가 번역을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좀 재미있고 좀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냈죠.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캡틴 플래닛입니다. 캡틴 플래닛. 그래서 산불 바람 물 마음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처럼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오늘 마지막 정리 발표가 있는 건데요. 진행은 이렇게 했죠. 1월 8일날 모집 공고를 했고요. 1월 14일날 시장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 했는데 가운데 뭐 연휴라든가 쉬는 타임이 있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종료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또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죠. 용어와 문장의 뉘앙스가 불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또는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의문이 드는 게 있었던 게, 이 단어를 꼭 한글 번역으로 표기해야 되는가? 뭐 이런 갈등 사항들이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회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번역의 퀄리티라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해서, 누군가 한 명이 전체 검수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 제가 총대를 메고 전체 문서를 번역해 주신 것들, 플리캐스트 주신 것들을 다 보고, 영어를 문장을 다시 다 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 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행했었고, 그 결과가 6주의 시간 동안 15명의 기여자가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번역된 문서는 총 13개의 문서가 번역이 됐고요. 4,211라인, 17,538단어가 번역이 됐습니다. 언제 쓰셨대요? 밤새서 보통이지 않아요. 셋 칭찬을 해요. 졸다가 한 두 단 빼먹었어요. 우리가 이제 MD 파일, 마크다운 파일로 했잖아요. 그래서 GitHub에 가면 라인 수가 다 나오고요. 마크다운 툴 같은 것들이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카운트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컴포저 코리안 닥스라고 해서 한국어 매뉴얼이라고. 이쁜데? 이 주소로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저 스프레스기 너무 길어. 저게 너무 길어요. 그냥 X 2점 뭐 이럴 텐데. 뭐 조금 이따 같이 볼 건데 일단 발표는 진행을 계속 할게요. 네.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여봤어요. 일단 국내 생태계에 기여했다는 좀 자부심이 들었고, GitHub 컨트리뷰터에 이제 컴포저를 번역하면서 발견된 오타라든가 또는 다른 단어들에 대한 제안 같은 거를 풀리퀘스트를 던졌었는데, 그게 액셉트가 되면서 제가 몇 가지 스토리 컨트리뷰터 2에 컴포저가 올라가는 자랑질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어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넥스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된 한글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아까 보셨다시피 GitHub IO 페이지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직 몇 가지는 남아 있는 추가 문서들이 몇 개 있고요. 실제로 양은 많지 않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계획했던 거는 기본적인 챕터 위주로 번역을 하기로 한 거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있긴 하지만, 일단 그거는 다른 기여자분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일단 이렇게 마치는 거죠. 번역이 진행되는 동안 또 컴포저 자체가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다큐먼트가 조금 수정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속적인 추가 관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 XE 개발팀에서 어차피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지금 GitHub IO를 페이지를 열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유지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뭘까요? 네.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번역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GitHub IO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도 여러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같이 좀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공유하고, 한편으로 또 국내 PHP 생태계에 좀 기여하는 일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력? 난 주소를 몰라서 김걸치 그 김걸치입니다. 슬래시 여기인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넣어놨어요. 그리고 할수 있게 검색하고 목차를 다 넣어놨습니다. 공원자 보이죠? 공원자. 아, 공원자 여기 있네요. 컴퍼저의 한글 매뉴얼은 많은 분들의 공원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공원자를 확인하러 가기 딱 누르면 매뉴얼 공원자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 챕터를 우리가 진행했던 그 내역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좀 더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요. 저희 이제 GitHub IO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가 다 돼 있어서 보실 수 있고 기타목들도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모두 다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언제 멋져라. 뭐 하나 했다는 거.